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이 두 트랙 이제 녹음을 저희가 미리 해놓고 오늘 나머지 트랙을 이제 좀 쌓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일단 지난 트랙에 녹음한 두 개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클린턴 두 개 있는 트랙입니다. 두 번째를 조금만 줄여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세게 쳐서. 좋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두 트랙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추가 트랙을 녹음을 하기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태용 씨 같이 정말 실제로 현업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프로뮤지션이 와서 이렇게 뭔가 연습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레코딩을 하는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정말 큰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기타를 막 열심히 테크니컬하게 잘 훈련하는 거에는 뭐 알아서들 잘들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레코딩을 해야 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녹음을 해야 할 때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예 감조차 못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 세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뭐 이런 어떤 곡에다가 실제로 레코딩을 해서 뭔가를 얹을 때 이런 딱 반주만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면은 이렇게 레코딩에 적당한 이제 트랙들이 이제 떠오를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아르페지오를 하나 쳤으면은 지금 방금 치신 것처럼 이렇게 좀 힘줘서 치는 스트로크가 있을 수도 있고, 싱글 노트가 있을 수도 있고, 드라이브나 뭐 솔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음에 구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뭐 초심자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좋은 그런 좀 구성 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팁은 일단 보통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연은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는 보통 원기타, 투기타 그렇죠. 이 정도로 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트랙, 두 트랙 정도로 하기 때문에 중요 요소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음악을 들을 때 녹음된 앨범을 들으면서 어떻게 트랙을 나눠서 쳤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곡들을 많이 참고를 해라. 그렇죠. 그러면 이 첫 트랙은 어떻게 쳤을 테고 뭐 약간 이런 식의 나눠서 좀 들어 듣는 습관을 좀 보통은 요거 치다가 다른 트랙이 나오면 요걸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트랙이 나오면 요게 들리고 하지만 요거는 계속 가고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쵸.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듣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쳐야 될지 많이 감이 올 것 같고 그렇군요. 레이어를 나눠 들을 수 있어야지 나도 레이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다음에 가장 저는 저만의 레코딩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지금은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숲을 보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아르페지오부터 갈게요 하고 다음 걸 치면 사실 특히 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처음 받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쳤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미리 다 작전을 짜놓지 않으면 서로 엉기고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다 작전을 짜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어디에 내가 무슨 트랙에서 포인트를 주겠다 그래서 주고받는 이런 식의 느낌 아니면 다른 반주, 다른 악기들과 주고받는 느낌이 되면 더 입체적인 음악이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설계를 잘 구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트랙을 하지 하나하나 그냥 무지성으로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수습이 안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제 믹스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이거는 싸우네 이러면 그냥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게 저도 되게 좋은 편곡이라고 생각하는 게 늘 항상 악기들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유기적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들이 정말 잘 반복이 될 때 잘된 편곡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숲을 보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레이어 나눠 듣기 이게 나오는데 다른 게 나왔다고 해서 일로 옮겨가지 마시고 이거 쭉 듣고 그 다음에 들으실 때 요거 듣고 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뭘 쳐야 될지 또 구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는 뭘 치실 생각이십니까?
모던 락이니까 네. 라인 같은 거를 조금 쳐볼까요? 라인에 좋습니다. 지금 여기 주인공이 되는 악기가 없기 때문에 기타가 이제 그냥 라인 메이킹을 직접 해서 대선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너무 같아요. 너무 드라이브를 하면은 올드해질 수도 있으니. 네. 처음 아르페지오와 같은 딜레이와 리버브를 쓰고 이번에는 이런 걸 할 거니까 AC30 톤으로. 어, 좋습니다. 네. 클린이지만 약간은 낮이 약간, 살짝 걸려져 있는 용도 정도. 좋네요. 지금 토넥스에 AC30이라고 딱 떠 있습니다. 바로 그럼 녹음 한번 진행해 볼까요? 2톤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후렴에서는 같은 톤인데 네. 약간 부스팅을 네, 좋습니다. 시켜서 해볼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원래 사실 이 페달보드가 밑에 있어서 이 손발이 함께 조작이 되어야 그쵸. 하는 그런 톤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발을 묶어놓고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상당히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신 게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은 네 무릎에 다 있고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네. 지금 굉장히 불편한 환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걸 알면은 의도를 알면 제가 이걸 해드리는 건데 네, 요건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후렴은 같은 앰프에 뭐 다른 드라이브 아니고 살짝 인풋 게인만 올려서 알겠습니다. 부스팅 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과 좀 다르게 톤도 더 부스트가 되고 음역대도 조금 더 높아지고 마지막에 포인트로 한번 밴딩 해주시고 싹 사라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사실은 좋네요. 네. 전 1부에 했던 마지막 트랙도 리듬 스트로크에 하나 정도 더 넣었거든요. 네, 네, 네. 앞파트와 뒷파트 네, 그 정도의 하나 정도 더 넣고 다이나믹을 좀 많이 살려주는 걸 생각 많이 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까는 약간 암다운으로 이렇게 에오 하는 느낌 주시고 이번에도 음악이 약간 피니까. 네.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거 이런 게 이제 또 프로의 짬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턴은 어떤 걸로 가볼까요? 이제 좀 드라이브 계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점점 드라이브 계열로 하면 뭐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뒷절반만 하시겠다면 말씀해 주시면 네. 거기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냥 크런치로 배음을 채워주는 지금 건반도 없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건반이 없죠. 코드를 채워주는 정도의 배음인데 코러스는 좀 과한 것 같고 네 코러스는 조금 과한 것 원래 같고 원래 드라이브 채널로 갈수록 코러스가 과하게 네네. 되기 때문에 약간 비브라토나 바이브 같은 사운드를 살짝만 걸어주고 이제 좀 롱톤으로 갈 거기 때문에 리버브도 살짝 긴 거 네.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갈까요? 뒷절, 처음부터 해서 처음부터? 제가 또 네. 다이나믹을 한번 줘 알겠습니다.
정말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치다가 손으로 발로 해야 될 거 손으로 하시고 지금 이 헤드폰 줄마 이렇게 족쇄처럼 차고 지금 야 이게 그래도 어떻게 이 불편한 상황에서 이걸 한 번에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뒤쪽에 다이나믹 쫙 올라가는 부분 정말 멋있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부스터로 뒤에 파트는 부스팅을 좀 시켜줬고요. 네. 보이싱도 앞쪽은 이 정도였다가 뒤에는 그렇죠. 좀 더 탑 하나를 좀 더 올려줘가지고 네, 좋습니다. 아주 멋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하나를 더 받을까 아니면 바로 솔로를 가볼까요? 백킹을 좀 해볼까요 뒤에다가? 네, 좋습니다. 뒷절반에 백킹 그러면은 더블링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제가 솔다노를 받아놓은 건데 묻으려나? 여기에 이게 직접 캡처 받으신 사운드예요? 네. 기가 막히네요 이거. 여기에 이게 묻으려나 모르겠는데 원래는 보통 더블링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더블링 안 하고 한 라이브 할 때 네. 더블러. 아 더블러 양쪽으로. 오, 아 이게 좋은데요 이거. 끄면. 오. 그런데 더블러로 해서. 오, 좋은데요. 네. 이걸로 한 트랙으로 끝내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부러 스테레오 사운드를 보여드리려면 네, 네. 좋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더블러를 하시면 우리가 보통 이거 모노 트랙으로 디스트 받아서 양쪽으로 가르잖아요. 그걸 효과를 한 번에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바로 뒷절반만 한번 연주해 볼게요. 이 솔다노가 이게 아주 네 제가 캡처가 기가 막히게 됐네요. 질감이 이게 진짜 디지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존재감이 굉장하네요. 제가 솔다노 프리가 있는데 네네. 아직은 제가 캡처를 그 앰프 마이킹들은 다 아직 이거 아까 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오래 걸려서 오래 걸려서 이거는 지금 시너지에 있는 솔다노 네네네 아 그렇군요. 프리이고요. 아마 앰프로 마이킹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러게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한두 시간씩 걸리니까 이거 그게 네. 아, 근데 해외 지금 유튜브도 봤는데 네. 어드밴스로 안 하고 노말로 해도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 몰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노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어요, 시간이 그럼? 30, 40분이면 되는 거 같아요. 30, 40분? 그래도 한 절반은 어쨌든 걸리네요. 네, 그쵸. 거의 뭐 약간 하루 휴가 내고 쉬는 날에 몰아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해놓고 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이게 여러분들 좋은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좋은 걸 가지시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저 아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솔다운 앰프 딱 들어보니까 아 있다 의미가 있겠다. 특히 뭐 마이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운드들 와 이게 그러니까 이거나 이런 PB 같은 것도 오! 와 좋더라고요. 와 진짜 좋네요. 이런 드라이브류들이 진짜 네, 진짜 앰프 같다고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아쉬운 게 사실 디지털 장비들 쓰면서 드라이브류잖아요. 그쵸, 드라이브류. 그게 되게 좋아서 그게 저는. 이게 납작해지고 밋밋해지는 느낌이 그쵸. 되는데 지금 이거는 존재감이에요. 네. 상당히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백킹까지 갖고 그럼 마지막 절반에다가 솔로를 얹어볼까요? 솔로? 와 근데 정말 좋네요. 솔로 하기 전에 네. 라인 같은 거 하나 쳐볼까요? 좋습니다. 하나? 다른 아까는 클린 라인이었다면 네 디스트 라인으로 이것도 뒷절반만 갈까요? 뒷절반 해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따리라리라 으라리다이다다 나리다 감기네요. 제가 좋아하는 라인들이. 아 그렇군요. 지금 한 방에 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에 좀 익으신 라인으로. 네. 어, 아주 귀에 착착 감기는 라인까지 얹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 한 트랙 딱 얹고 마무리할게요. 솔로는 뭐? 솔로는 막... 어떻게 뒤에 반반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쭉 갈까요? 그러면 앞에는 네. 좀 갈매기 같은 솔로를 한번. 날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이 톤도 멋있네요. 덤블. 아우. 아까 덤블 사운드에 지금까지 다 썼던 걸로 네. 부스팅 살짝 시키고 딜레이에 다 조합이군요. 근데 리버브만 좀 일부러 요즘 네. 외탄 것들 좋아하시니까 네. 과한 리버브 하나 걸고 안드로메다로 가는 리버브 더블로도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좋네요. 정말 이 손발을 같이 쓰실 수 있는 걸 여러분들 보셨다면 그쵸. 참 좋았을 텐데 사실 마지막은 네, 볼륨과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쉬움이 지금 굉장히 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럼 아까 솔다노가 좋다고 하셨으니 네. 솔다노의 솔로니까 얘는 그냥 모노 딜레이를 좀 걸어서 야, 진짜 오늘 이거 정말 레코딩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너무 좋은 교보제가 되겠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뒤에 절반 한번 바로 달려볼까요? 아 정말 여러분 오늘 뭐 엄청난 연주를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치다가 또 집중하셔가지고 정말 갑자기 이제 텐션이 좀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제가 원래 들려드리고 싶었던 트랙보다 더 많이 받는 아주 아주 그냥 뭐랄까 해자로운 그런 세션 레코딩을 받아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녹음하실 때 막 무조건 많이 쌓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오늘 그쵸. 참고하실 게 거지? 많이 참고하시라고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많이 보여주신 거지.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들 몇 개만 잘 조합해서 쓰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레코딩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자, 말씀드리면 제가 라인을 다 때려놓은 거지. 이게 네. 파트별로 이 라인이 나왔다 저 라인이 맞아요.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지금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3-4분짜리 완곡에다가 잘 이렇게 짜집기 하면 네. 잘 펴발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쭉 들어볼게요.
와, 정말 기타 소리의 향연입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서 그 패닝이나 이런 EQing이라고 디테일을 더 조절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태형 씨가 치신 연주가 더 상세하게 들을 텐데,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아쉬운 대로 솔로만 뮤트를 하고 트랙 모니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기본 틀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마지막 모니터입니다. 야, 정말 굉장한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 정말 멋진 연주 너무 다양하게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녹음실에서 모니터하는 것과 되게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쵸. 네. 오늘은 약간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레코딩 세션 현장에 이제 나중에 뭐 이런 레코딩 세션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가시게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오늘 보신 거와 굉장히 또 다른 분위기에서 아주 즐겁게 연주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넥스와 엑스기어들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태용 씨 시간 될 때마다 모셔서 또 이런 멋진 연주들 네. 얻어듣도록 쫙쫙 뽑아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레코딩 타임즈 처음으로 이제 은총 씨와 같이 한게 아니고 태용 씨하고 둘이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시간 되실 때마다 자주 와서 이렇게 좋은 강의들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이렇게 좋을 하면 것 좋을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좋을 은총이 것 없을 같습니다. 때 하니까 분위기가 좋네요. 아, 그러면 은총이 사실 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또더 좋은 기회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챌린지.